1도 모르는 김혜민과 우리 여도훈 앵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직구에 가서 언박싱을 해봤었거든요. 네. 언박싱 어렵잖아요. 언박싱의 뜻이 뭐죠? 언박싱 박스 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열면 돼요. 열면 네. 되는데 아 이제 제가 이거 언박싱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사신 거예요 또? 아, 네, 아니요, 선물 받았다고 합시다. 제가 늘 메이드 인 차이나 신발만 네. 신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보니까 여기 스웨디시 스웨덴 신발은 좀 유럽 쪽 걸 처음 네. 신는 거라 곤양은 무식해 써서 우리 전문가인 우리 제가 자리 바꿔드릴게요. 자. 굳이 앉아야 하나요? 네, 예. 앉아서 언박싱을 예. 좀 해주세요. 자, 어떻게 지금 하는지. 이 브랜드 이름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스웨디시 뭐라고요? 해즈빈 하면 해즈빈 뭔가 과거 완료 이런 거 생각나는데 그런 게 그 언박싱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아, 네. 예.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예, 브랜드를 네. 일단 얘기해줘야 되는데 아. 브랜드를 모르잖아요. 어쨌든 프롬 유럽 스웨덴 어디죠? 어머 이렇게 유럽의 향이 풀풀 나는 이런 종이에 아 유럽의 향이 안 나요? 아 나네요. 네. 나네요. 유럽 냄새 중국 공장 냄새가 달라요. 아, 중국 공장 냄새 있어요 특유의. 그럼 어떻게 한 접시 풀어볼까요? 네. 자. 유럽의 향기를 물씬 가지고 아, 언박싱 할 때 반응은 어떻게 좀 과하게 합니까? 내추럴하지만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아, 예. 너무 과하게 하면 또 연출에 네. 너무 예쁜데요? 어머, 너무 예쁘네요. 어머 근데 나 이거 주황색 주문했던 거 아니었어요? 이색이에요. 똑같은 거 주문하셨잖아요. 이색이 더 예뻐요. 저는 이게 더 활용도 있을 것 같아요. 남학신 유럽 스타일 남학신 이거 저도 사고 싶은데요. 이렇게 오늘도 저희 월급이 나가죠. 아 이거 바닥에도 이렇게 이미 넘어지지 않아요. 남학신인데 비 오는 날 신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소재가 지금 가죽인 거죠? 그럼요. 이거 레저 아니에요. 네. 여기 이제 브랜드도 이렇게 다 써있고 지금 보면 굽이 약 한 6cm? 6cm, 5cm? 아 저한테 딱 제가 좀 키가 커가지고 네. 너무 큰 높은 굽을 신으면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 정도 네. 근데 이건 일단 색깔이 요런 카멘 색깔 있잖아요. 네. 요런 탄 색깔, 카멘 색깔이 의상 맞춰 입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컬러 선택 잘 하셨는데요. 네. 그리고 이거를 추천해준 우리 작가가 네. 양말하고 같이 신어도 괜찮다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양말을 여기에 이제 신을 때 비슷한 컬러도 좋고 아니면 약간 이제 통풍이 돼야 되니까 여름에는 레이스 같은 거 같이 신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전문입니다. 네. 또 많아요. 레이스 같은 거 네. 같이 신어줘도 너무 예쁠 네. 것 같고 가을에도 사실 요 색깔이 가을 색깔도 어울리잖아요. 너무 늦은 가을보다는 초가을까지 는 양말 신고 신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네. 너무 꼭 가죽이도 태닝이 돼. 아, 그렇죠. 이런 가죽은 태닝이 될수록 되게 아 얘가 막 타요. 어머,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네요. 네. 이걸 이제 신으면 신을수록 되게 자연스럽게 태닝이 되면서 예뻐지는 컬러인 거죠. 루비통 가방처럼. 그렇죠. 우리 태닝을 루이비통 같은 신어보시죠 한번. 신는 것도 신어요. 언박싱에 그럼요. 아, 당연하죠. 입어보거나 신어보거나 끝까지 하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그냥 신는데요? 네. 중국산과 스웨덴산이 교체되는 역사적인. 너무 예뻐. 딱딱한데 전혀 딱딱하지가 않아요. 무슨 개소리죠? 보니까 바닥도 너무 예쁘게 이거 포인트 컬러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기 시그니처 컬러인가 봐요. 아, 포인트 컬러 뭐 중요해요? 이게 약간 마젠타 컬러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컬러를. 어머 딱이네요. 어머 예쁘다. 신데렐라가 된 느낌이에요. 예쁘다. 이 신발 갖다 버려야겠어요. 그러지 네. 마시고요. 아, 네. 양쪽 이것도 신어보세요. 아, 네. 아 이거 너무 불편하니까요. 노당정이고요. 자 다시 얼굴 한번 비춰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만 신 때가 메이드 인 유럽으로 유럽을 처음 신어보고 언박싱을 처음으로 했는데 이거 중국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언박싱 처음으로 네 여도 앵커한테 받아봤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구독을 눌러주세요. 네. 안녕. 수고하세요. 본인. 돈 되는 돈TV 여도훈 검색해주세요. 네. 안녕.